안녕하십니까. 결합원가 계산과 공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합원가 계산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원가 계산은 앞에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다루었던 연산품 원가 계산과 등급별 원가 계산을 갖다가 별도로 떼서 만든 단원이 되겠습니다. 연산품 원가 계산의 연산품하고 등급별 원가 계산의 등급품은 해당되는 제품의 특성상 앞에서 배웠던 종합원가 계산 방법처럼 계산을 하지 않고 해당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다르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산품하고 등급품을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연산품하고 등급품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리점을 거쳐서 분리가 되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단원 자체가 별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종합원가 계산과 결합원가 계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합원가 계산도 종합원가 계산에 속하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하지만 계산 방법이 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둘을 구분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가 많고,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 종합원가 계산, 이렇게 물어본 거고, 지금 배운 내용 결합원가 계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둘다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때문에요,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효율성이 좀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위적이라 할지라도 좀그 내용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합원가 계산에 속하는 그 제품의 특성은 동일한 원재료를 동일한 공정에서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제품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제품이 나오기까지 그게 합쳐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 합쳐져 있는 상태를 결합원가라고 그럽니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등급으로 해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다른 종류로 나오면 연산품 이렇게 말하고요. 서로 다른 등급으로 나오면 등급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로 나오는 이 원가 계산을 연산품 원가 계산, 서로 다른 등급으로 나오는 이 원가를 등급별 원가 계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둘의 계산 방법의 특성이 결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분리가 되어서 분리점이라는 게 등장하죠. 분리점. 이 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분리점을 통해서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제품, 서로 다른 등급품 이렇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요. 계산의 과정이 그 나오는 게 서로 다른 걸로 나오느냐, 서로 다른 등급으로 나오느냐, 그것만 빼고는 똑같기 때문에 동일한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분리하는 게 제일 핵심인데요. 이 분리하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분해서 하게 되는데, 그 방법에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물량기준법, 균등이익률법이 있습니다. 총네 가지죠. 그네 가지 중에서 세 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몰라도 돼요. 근데 배분 방법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되죠. 계산하는 방법에서는 세 개까지만 계산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 제품은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제품, 결합원가 계산을 통해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결합원가 계산 핵심은 이 분리점이라고 했죠? 분리점에서 분리가 되면 즉시 그 해당되는 제품을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고요. 더 추가 공정을 거쳐서 판매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더 공정이 거쳐서 판매되는 이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공정을 거친 것을 추가 가공 원가라고 합니다. 추가 가공 원가. 그
해당되는 그 연산품하고 등급품의 이좀 차이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을 곧바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품하고 등급품부터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연산품 원가계산, 등급별 원가계산 이렇게 말하는데요. 둘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분리점을 통과해서 나올 때 다른 종류로 나오면 이거 연산품입니다. 근데 동일한 종류로 나오는데 그게 품질, 모양, 크기, 무게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라면 등급품입니다. 얘네들은 보통 이런 게 나오죠. 1등급 이런 말도 많이 써요. 2등급 이렇게 씁니까? 등급별 원가계산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종류 즉시 보면 이런 겁니다. 정육, 낙농이 연산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기름이라는 게 있고요. 기름이라는 게 있고, 기름이 정제가 되면 휘발유 나오고, 경유 나오고, 등유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종류로 이제 판매하는 거죠. 이게 연산품이고요. 그다음에 등급별 원가 계산에 해당되는 등급품은 밑에 거 재화, 제분, 양조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제분 쪽을 말하면 밀가루죠, 밀가루. 밀가루가 1등급, 2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거본적 있으시죠? 예. 그렇다면 이쪽은 이제 등급별 원가 계산이다. 밀가루는 똑같은 겁니다. 밀가루. 얘는 휘발유, 경유, 등유니까 서로 다른 기름들이죠. 얘는 동일한 밀가루야. 동일한 밀가루인데 품질이나 모양,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해 갈수 있는 거고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동일 재료로 동일 공정에서 스타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다가 결합되는 상태에서 분리점을 거쳐서 분리가 되면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되면 연산품, 이런 식으로 분리되면 등급품. 그래서 이 부분을 연산품 원가계산, 이걸 등급별 원가계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은요 서로 다른 종류니까 휘발유, 경유 등유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 제품. 그런데 기름은 똑같은 게 유사 제품이란 말하는 거고, 얘는 아예 똑같은 제품이죠. 단지 그 제품이 그 품질이나 이런 게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두 개는 구분이 가능하시죠? 이 정도만 가능하면 됩니다. 이쪽은. 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결합되어 있는 데서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죠. 결합되는 데서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내기만 하면 A 거 원가 얼마, B 거 원가 얼마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 가치법. 이 결합된 원가에서 분리를 할때 판매 가치로 하는 건데요. 판매 가치는 생산량 곱하기 판매 가격 기준으로 합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 배우고요. 판매 가격이 들어갔죠. 판매 가치법입니다. 분리점에서 팔았을 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분리점에서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이 분리점에서 이 나온 금액에서 팔았을 때, 그때 판매 가격이 얼마냐?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판매 가격이 얼마냐? 이거로. 두 번째, 순실현 가치법. 다른 말로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라고 합니다. 얘하고 구분해야 돼요. 얘는 판매 가치법이기는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죠. 좀더 정확한 말, 순실현 가치법. 순실현 가치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 소고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소고기가 분리점을 통과해서 소고기를 사람이 칼로 잘 이렇게 해당된 부분별로 이렇게 분리시키겠죠. 예. 그래서 등심 부분, 안심 부분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랬을 때이 안심은 추가 가공을 해가지고요. 추가 가공비가 들어가면 추가 가공 원가인데 추가 가공을 해서 스테이크로 이렇게 팔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이제 스테이크로 판매하는 거고, 얘는 그대로 등심으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판매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분리점에서 등심하고 안심으로 분리가 되고, 안심은 다시 추가 가공을 거쳐서 스테이크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상관없겠지만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요. 판매가치법은 여기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냥 A하고 B로 나눴을 때 거기서 이제 배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결합된 게 40만 원인데 여기서 A하고 B로 얼마씩 각각 분리를 시켜줘야 되냐, 이런 겁니다. 각각 분리시켜주면 해당되는 금액을 갖다가 원가로 처리하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순실현 가치법은 그게 아니라요, 최종 판매 가치입니다. 최종 판매 가치, 결합 원가를 최종 판매 가치. 즉 얘는 등심으로 팔지만 얘는 스테이크로 판다라고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스테이크로 판매하는 얘에다 맞추는 겁니다, 초점을. 그래서 얘에다 스테이크에다 맞춰가지고 이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뭐라면 순실현 가치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실현되는 가치. 이 순실현 가치는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가로 들어간 이 가공 원가 같은 게 있다면 그 가공 원가를 빼고, 혹시 판관비가 있다면 그 판관비를 뺀그 금액. 그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이 금액으로 분리시키겠다는 거고, 얘는 판매가치법은 등심하고 안심,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분리됐을 때이 등심하고 안심을 즉시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으로 분리시키겠다는 거고, 얘는 이 안심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고 이 안심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스테이크로 해서 판매한다고 한다면 이 스테이크 가격으로, 이 스테이크의 판매 가격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테이크용 고기까지 만들어지는 것으로 했을 때그 스테이크용 고기 금액으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량기준법은 중량, 부피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겁니다. 배부점에서. 이 분리점에서 중량하고 부피를 계산해요. 계산하는 방법이 판매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량이나 부피로 하는 거죠. 중량이나 부피로. 시험에서는 중량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제를 좀 보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균등 매출 이익률법이 있고요. 그거는 좀 생략하고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소고기를 가공하여 안심과 등심을 생산한다. 그리고 안심은 다시 추가 가공을 거쳐서 안심 스테이크용으로 만든다. 결합되어 있는 원가는 40만 원이고, 안심 스테이크용으로 되려면은 추가 가공을 100만 원더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는 1000kg을 가공하면 안심 600g과 등심 400g이 생산되며, 그램당 안심은 1000원, 등심은 5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 가공된 안심 스테이크는, 추가 가공 100만 원 거치면 안심 스테이크는 그램당 3000원에 판매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00원짜리를 가공 거치면 스테이크용으로 만들게 되면 3000원에 판매된다. 그러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물량기준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배분하시오. 세 가지 다 공부해 보려고 자료를, 세 가지 자료를 다준 겁니다. 첫 번째 판매가치법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가치법은 결합되어 있는 40만 원, 처음에 분리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안심하고 등심으로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안심은 가공을 거쳐서 스테이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따지는 거야. 여기까지만. 가공이 되는 그 부분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판매를 했을 때 받는 돈, 이걸 따지는 거죠. 판매 가치, 이 시점에서 판매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 계산해서, 이 판매 가치로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분리시키는 기준이 판매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40만 원을 가지고 안분 계산해야 된다는 말인데요. 40만 원 가지고, 40만 원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고기 40만 원, 이 소고기 40만 원짜리가 안심에 얼마를 가야 되고 등심에 얼마를 가야 되는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계산을 위해서 판매 가치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그램당 안심은 1000원에, 등심은 500원에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각각 600g과 400g이 생산됐으니까 600g 곱하기 1000원, 안심 400g, 등심 곱하기 500원, 이렇게 각각 해가지고 60만 원, 20만 원을 산출하는데, 이를 판매 가치라고 그래요. 판매, 전체 판매 금액이 되겠죠. 다 팔면. 이거 가지고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지면 되는데, 이게 두 개를 더하면 800이죠? 그 다음에 얘 안심 쪽은 그 800에서 6, 이둘다 더하면 80이죠? 안심 쪽이 중에 60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8분의 6,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0.75가 나옵니다. 75%. 안심 쪽으로 40만 원을 75% 비부해야 된다는 말이고, 나머지 등심 쪽으로 25% 비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0만 원 곱하기 75% 해가지고 30. 그 다음에 40만 원 곱하기 25%에서 10. 즉, 안심 쪽으로 40만 원의 이 소고기가 안심 쪽으로는 얼마를 비부해야 되고, 40만 원짜리 이 소고기가, 40만 원짜리 소고기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예, 결합되는 상태입니다. 예, 소를 갖다가 이제 부분별로 이제 절제를 했을 때그 부분에서 안심으로 가야 될 금액이 30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심으로 갈 금액이 10만 원 가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분리가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각각 분리하겠다. 이 분리점에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판매 가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해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량 기준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물량 기준법이 나오면 좀 쉽습니다. 물량 기준법은 그람으로, 부피로, 즉, 무게나 부피로 계산한 거죠. 소고기 40만원짜리 1000kg입니다. 1000kg인데, 이게 안심 쪽에는 600kg, 그 다음에 등심 쪽에는 400kg. 가공을 하면, 이 소고기 1000kg은 안심으로 600, 그 다음에 등심으로 400kg이 생산된다면, 1000kg, 40만원짜리 이 소고기가 안심 쪽으로 600, 등심 쪽으로 400kg 생산된다면, 이쪽으로 계산, 그람으로, 물량 기준법, 물량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전체가 100이죠. 100 중에서 600. 전체가 1000이죠. 1000 중에서 600. 그러면 60%. 그 다음에 1000 중에서 400, 40% 차지합니다. 각각, 그래서 40만 원 가지고 60%, 40% 계산해가지고 이 방법으로 계산하게 된다면은 24만 원. 안심으로 6, 6, 4, 24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 등심으로는 4, 4, 16 해갖고 16만 원. 이렇게 비교하겠다는 거죠. 비부 방법을 판매가치법으로 썼을 때는 이렇게 30, 10 이렇게 됐는데, 물량기준법으로 쓰니까 24만 원, 16만 원이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지는 경영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순실현가치법을 하겠다라고 그런다면 최종 판매하는 추가 가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추가 가공이 없다면 판매가치법과 가격이, 금액이 똑같아져 버립니다. 추가 가공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순실현가치법과 판매가치법을 구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추가 가공이 더 이루어진다라는 가정까지 세워서 100만 원 추가 가공비를 더 들어가면 스테이크를 생산할 스테이크용 고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 고기를 만약에 3천 원에 판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등심은 그대로 판매하는 거니까요. 등심은 400kg 그다음에 그대로 등심 상태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분리점에서 500원에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 나오고요. 그런데 안심은 좀 다르죠. 그 안심 그대로 팔 수도 있지만 스테이크를 거쳐서 스테이크형으로 만들어서 좀더 추가 가공을 하면 3천 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안심은 가공해서 스테이크형으로 판매한다 그러면은 배부해야 될 금액은 순실현가치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g에서 안심 상태로 그대로 팔면 1,000원이지만 안심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팔면 3,000원에 팔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3,000원을 하게 돼요. 마지막 최종 판매하는 금액이죠. 이쪽 순실현가치법으로 한다는 전제는 등심하고 안심 스테이크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심 스테이크로 만들 때그 추가 가공비가 100만 원 들어갔다고 그걸 빼요. 빼면 이제 80만 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전체가 이제 100이니까 80%, 20% 나와가지고 그 40만 원 이제 곱하기 80%, 40만 원 곱하기 20% 하면 이쪽으로 계산하게 되면 32만 원, 8만 원 이렇게 결합되는 것을 분리시키면 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기준으로 분리시켜서 원가 계산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좀 취지를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 다시 한번
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그 다음에 물량기준법, 균등배출이익률법. 만약에 판매가치법으로 한다면 분리점에서 추가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추가 가공까지는 가지 않는 겁니다. 얘는 판매가치법을 쓰게 된다면 이 분리점에서 분리시킨 두 개를 즉시 판매한다면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으로 하는 거죠. 예, 순실현가치법은 그두개 중에서 하나라도 추가 가공이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추가 가공이 더 이루어져서 추가 가공해서 또 판다면 추가 가공 더 거쳐서 판다면 이 추가 가공까지 고려해서 계산을 하자는 게 순실현가치법입니다. 그다음 물량기준법은 그 물량, 즉 중량, 부피 이런 걸로 계산해내겠다는 거죠. 계산 방법이 좀 편합니다. 이렇게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계라본가 계산의 끝입니다. 계라본가 계산의 끝이고 이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고요. 앞에서 있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종합원가 계산처럼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얘네들의 그 해당되는 제품의 그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원재료를 동일한 공정에 투입해가지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분리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도로 단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원가에 해당되는 거는 연산품하고 등급품이 있다. 그걸 연산품 원가계산, 등급별 원가계산이라고 그러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이 등급별 원가계산을 결합원가에서 빼버리고 연산품만 가지고 언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공성품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성품하고 작업폐물을. 이 공성품 이 단어가 나오면 문제 푸실 때 불량품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불합격품. 근데 그 불합격이 일어나는 이게 공성은 이제 불합격이라는 거 먼저 외우시고 불합격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이게 불합격품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그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불합격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합격품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원가 처리할 때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합격된 게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거다. 그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거다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해당되는 제공품하고 최종 완성되는 제품의 원가에다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거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영업의 비용이다, 별표. 자, 그다음에 작업폐물은요, 공성품하고 꼭 구분하셔야 돼요. 공성품은 이제 불합격품이거든요. 작업폐물은,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말합니다. 즉, 가구를 만들 때그 나무 토막, 부스러기 나온다든가, 기계를 제조할 때 철판 조각이나 색깔로 나오는 거 있죠. 이걸 폐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폐물도 원래는 그 재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작업 폐물이 발생하면 그 폐물의 그 금액, 평가한 금액만큼을 제조원가에서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거는 제품 만드는데 이 폐물은 사용되지는 않고 나온 부스러기,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해서요. 그 폐물이 특정 작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경우, 그 물건 만들 때 발생되는 그 찌꺼기다, 또는 부스러기다, 그러면은 그 개별 작업의 제조원가에,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특정 작업이란 건그 제품 만드는 데만 쓴 그러한 재료, 이런 것들이다라고 그런다면, 그걸 직접 재료비라고 그러는데, 그 직접 재료 금액에서 차감을 하고, 결국에는 원가에서 감소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 제품 공통으로 만드는 데서 발생되는 그러한 폐물이다라고 한다면 제조간접비에서 차감하면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그 폐물은 제품 제조에는 쓰지 않았으니까 제조원가에서 감소해야 되는 건데 그 감소하는 것이 만약에 특정 제품에 만드는 데만 쓰는 직접적으로 쓰는 거다라고 그러면 직접 재료비에서 여러 제품 만드는 데 공통으로 쓰는 데서 발생된 거다 그러면 제조간접비에서 각각 차감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하고 다른 말입니다. 얘는 불량품, 얘는 부스러기, 찌꺼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